상실손 전환을 통한 보장 업그레이드 하기,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착한 실손 전환을 통해서 보장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리는데요. 지난번에 실손 보험료 갱신이 크게 인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책을 좀 제시해 주셨다라는 걸로 기억합니다. 자, 1교시 내용, 지난주와 좀 이어지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착한 실손 전환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좀 주시고 추가적인 질문들도 좀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실손보험 갱신 그 폭탄에 대한 추가 정보와 더불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보험료의 수준, 그리고 올해 7월부터 다시 개편돼서 출시되는 이 4세대 실손보험과의 차이점도 알려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최근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그 보장도 업그레이드한 리모델링 우수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좀 잘 들어보시고,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이 이번에 큰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그 리모델링 제안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내용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가 무려 3,5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각 세대별의 실손보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3,500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무려 2,800만 명, 거의 뭐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80%에 달하는데요. 이분들이 금번 4월 이후 보험료 갱신 폭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비교표를 잘 살펴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세대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또는 1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도수치료라든가 비급여 MRI 같은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일부 가입자들이 무분별한 과잉진료가 좀 유발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갱신보험료 인상 폭탄의 가장 큰 대상이 된 건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작은 만큼 그만큼 월 내야 하는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그 1, 2세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는 더 이상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기존의 건강한 분들의 그 3세대, 4세대 실손으로의 그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앞으로 이제 3년 또는 5년 갱신 시마다 손해율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갱신 시마다 그 보험료의 큰 인상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중에 특히 근본 보험료 인상이 좀 큰 분들은 향후 보험 유지에 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이른바 보험료 갱신 폭탄의 대상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현재 3세대라 불리는 착한 실손, 4세대 실손 보험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먼저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세대 착한 실손 보험의 경우에 기존 1, 2세대 과잉 진료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 일부를 좀 특약 형태로 뺀 형태인데요. 2017년 4월부터 판매가 되었고 혹시 그 시점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본인이 아, 내가 3세대 착한 실손에 가입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비급여 항목 중에서 앞서 언급한 과잉 진료에 해당하는 특약들, 즉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그리고 비급여 MRI, 이 세 가지 항목을 특약 3종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마치 자동차 살 때 옵션을 선택하듯이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제 세 가지 이 특약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병원비 최대 30%까지 높아진 데다가 또 특약별로 연간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금년 7월부터 출시되는 이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 하고 그리고 비급여 항목 전체는 특약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게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비급여 항목의 보상 금액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손해율을 평가해서 그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또는 할증 적용을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비급여 보상금이 0원으로 한 푼도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이듬해 보험료를 5%를 오히려 할인을 해주고요.
연간 보상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 변동은 없이 그대로 가고, 그리고 연간 비급여 보상금을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그 이듬해 보험료는 200% 또는 최대 300%까지 인상이 됩니다. 이 좀 마치 그 자동차 보험의 할인 할증 이런 비슷한 개념이죠. 다만 이 비급여, 즉 그 특약보험료에만 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주계약인 그 급여 부분은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또 식이난치성 질환자, 그리고 장기요양의 1, 2등급 판정자, 즉 치매라든가 뇌혈관성 질환자들처럼 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 소위 불가피한 의료이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실 것은 3세대까지는 이 15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는 형태였다면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5년 단위로 재가입 주기가 좀 짧아졌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보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재가입이 제한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 더 좋아진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손보험 4세대까지의 특징들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가 좀 바뀔수록 보장에 대해서 좀 축소가 되는 걸까? 제가 이게 기분 탓인 걸까도 궁금한데요. 일단 보험료로도 세대별 많은 변화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네, 그 언뜻 보시면 과거 1세대 또 2세대가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부담금이 없는 만큼 그에 대한 그 보험료 인상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실손보험은 앞으로 그 보장의 폭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대신에 갱신의 폭을 좀 줄이고 대신에 그만큼 보험료 부담은 대폭적으로 줄이는 그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3세대 또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입자분들은 지금 기회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장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고요.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연령별 예상 보험료를 좀 비교해 보시면 전 연령에 걸쳐서 보험료가 크게 절감이 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50대 이상의 연령층의 보험료 절감 수준이 매우 크죠. 이게 또 월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고 10년으로, 5년으로 따지고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착한 실손이 자기 부담금이 높다 하더라도 구실손과 또 착한 실손의 월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연관 병원을 뭐 수차례 다녔다 하더라도 많아진 자기 부담금 이 합계보다 오히려 절약된 뭐 월 보험료 합계가 더 큰 경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기존 1, 2세대 실손 보험에 그 지속적인 손해율 증가로 인해서 그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고요. 또 늘어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정작 그 보장을 받아야 될 노후에 결국 보험 유지를 포기하게 된다면 또 그것도 큰 일이겠죠. 따라서 이제 현재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연령이나 또는 그런 가입자분들도 향후 갱신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보험료를 감당하는 게 또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착한 실손으로의 전환을 먼저 고려를 하신 후에 그 남는 비용으로 주요 보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한 전략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착한 보험으로 좀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뭐 사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기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그 착한 실손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이제 59세 여성분이셨고요. 2009년 3월에 가입한 CI보험인데요. 여기에 이제 실손보험 그 특약에 부과된 케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입된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니까 시청자분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분의 경우는 처음 가입 시에는 월 보험료가 89,200원이었는데 실손 특약이 이제 수차례 갱신이 되면서 최근에 13만 원대까지 불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보험료는 또 계속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이 CI보험은 수차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이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3대 질병 진단비는 2,400만 원으로 보장이 되지만 보장의 범위가 좁고 또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기타 뭐 재해 관련 특약 수술비, 입원비 등이 가입돼 있고 또 만기가 80세로 굉장히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이제 비교적 건강한 상태이시고 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유리한 경우다라는 권유를 좀 드렸고요. 그분 동의하에 리모델링을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착한 실손 그래서 전환 후를 보시면 실손 보험료는 36,000원대로 전환을 하셨고요. 추가로 암 진단비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대폭 늘리고 그리고 2대 진단비도 전체 뇌혈관 진단비하고 심혈관 진단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와 함께 보장을 좀 늘려드렸고요.
최근에 암치료 트렌드인 이 표적항암 치료 특약 이 부분도 5천만 원까지 넣었는데도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월 보험료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보험료 수준에서 리모델링을 희망하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보장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그 보장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변경이 되신 경우라 굉장히 만족하신 사례라 하겠습니다. 네, 59세 여성분의 착한 실손으로 전환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착한 실손으로 전환한 다른 연령대 사연들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 이번에 그 37세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은 2011년 2월에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가입 중이신 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 특약이 다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만기도 최대 80세까지고요. 갱신형이면서 또 진단비 등 보장 규모도 이 1000만 원 이하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월 보험료는 적립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어서 매월 11만 3천 원씩 불입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계약은 보장보험료는 뭐 많지는 않지만 적립보험료를 함께 부과된 경우라서 최초 가입 시와 보험료 변동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최초 가입 시보다 실손 특약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제 곧 머지않아서 적립보험료가 고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월 보험료도 오를 위험이 좀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3년 갱신이기 때문에 만기도 80세이고 80세까지 계속 인상된 보험료를 앞으로도 불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변경 후를 좀 보시면 이분은 이제 전환한 경우가 아니고 타사의 착한 실손을 아예 변경을 해서 재가입을 하셨고요. 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월 12,600원입니다. 실손보험이 매우 저렴하게 변경 가입을 하셨고요. 나머지 그 남는 잉여 자금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앞서 그 주부님처럼 암을 비롯한 뇌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간병인 지원 특약까지 보장을 업그레이드하고도 월 보험료는 거의 변동 없이 오히려 총납입 보험료는 20년 납이기 때문에 크게 줄이는 효과까지 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제 보험료도 크게 절감이 된 만큼 추가로 보장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상태로 이제 변경 가입을 통해서 무척 또 만족하신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사례자분께서는 착한 실손으로 변경 그리고 재가입을 하시면서 보험료가 좀 절감되고 보장까지 좀 넓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리모델링 사례들처럼요. 실손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 싶으시다면 리모델링 다시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례자분들처럼 이런 실손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이 된 경우에는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보장을 넓힐 수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병들고 아프고 나서 그제서야 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죠. 건강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은 건강할 때 미리 합리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이제 현명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건강 상태가 좋고 또 보험금 청구 이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좀 꼼꼼하게 점검을 받으신 후에 가능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단 현재 그 기왕력자거나 또 그래서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거나 보험금 청구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은 전환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재 실손을 유지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착한 실손으로 전환한 리모델링 사례들 하나씩 점검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이번 그 착한 실손 전환의 경우는 먼저 그 보험료 인상이 과도하게 인상된 분들 중에 또 보험금 수령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특히 전환을 좀 하시거나 또는 타사로 변경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할 때 그 절감된 보험료를 본인의 부족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보장 플랜을 가져가실 것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가입자가 이 착한 실손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연령 그리고 향후의 납입 여력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전환 여부를 점검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